오늘은 10월 6일입니다. 오늘 10월 6일.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짠! 네. 7월 17일날 골든이가 분리가 됐고요. 합사시켜 놨었거든요. 합사시킨 거는 다른 영상에서 보셨나요? 합사시키는 방법? 거기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7월 29일날 알지는 물었어요. 그러면 지금 8월. 8월, 9월, 달. 10월 사이에 그죠? 두 달? 두 달 좀 넘었네요? 두 달 좀 넘었고요. 그 전에 지금 보시면 뉴스하다 저희가 자주 쓰는 물그릇이죠? 이 자주 쓰는 물그릇에 뚜껑을 덮어놓은 이유는 습도만 유지시켜준다고 한 거고요. 원래는 바닥 다 말랐었는데 방금 물분 거예요. 바닥은 다 말라있는 상태였습니다. 지금 물그릇에 물 있고요. 알집을 물그릇에 버리는 경우가 자주 있어서 그래서 막아놓은 거예요. 습도만 유지시켜주려고. 지금 어미는 배가 많이 고파요. 지금 배가 많이 고파서 엉덩이 보시는 것처럼 엉덩이가 등갑보다 좀 작죠? 알집을 물고 영양분이 많이 빠져나간 상태여서 그래요. 밥을 쭉. 밥은 머리 눌러서. 그렇죠. 지금 배가 많이 고파요. 배가 많이 고파서 먹이를 먹기 시작했다는 뜻은 먹이를 먹기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 윤 씨가 좋아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윤 씨가 윤 씨라면 거미줄을 말하는 겁니다. 윤 씨 여기 와서 구경 좀 해. 네? 네, 지금 알집을 빼지 않고 지금 자연 부화를 시킨 거는 우리 거미진이 알집을 분리하지 싫다 그래서 그냥 자연 부화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 안에 이제 한번 보실까요? 우리 윤 씨가 보면 보여주고 싶은데. 와! 보이죠? 애들이 유체가 돼서요. 저기 알집이 보이던데요. 알집 밖으로 아이들이 송글송글송글송글송글송글 탈피를 해서 붙어있네요. 벌써 유체예요. 두 달이 됐죠? 두 달이 넘었어요. 보통 배성들 두 달 이상 이렇게 자연부화시키기가 매우 어려워요. 얘네들이 시간이 지나서 온습도가 제대로 안 맞거나 이러면 안에서 알이 문제가 되고 그 알, 문제된 알을 이 어미님께서 먹어버려요. 먹어버리고 버리고 그런 경우가 다반이에요. 다반. 그래서 보통은 한 달 4주 정도 지나고 나서 알집을 빼서 림프나 스파를 관리하죠. 보통은 스파죠. 스파를 관리하는데 지금은 자연부화 시켜버렸어요. 지금 또 하나가 있어요. 얘도 지금 보시면 알을 여기 있죠? 알은 여기 있고 이 위에 어미가 있어요. 알 위에 거미줄을 치고 거기서 그냥 뭉개고 있네요. 지금 온도가 따뜻한 쪽으로 몰고 와서 둘 다 자연부화시키기 위해서 놔둔 상태고요. 예, 7월 17일 얘도 7월 17일 날 알지 모르죠. 얘는 더 심하네요. 그죠? 네, 두 달이 넘었죠. 한참 넘었는데 온도가 좀 약간 낮은 데 있었어요. 낮은 데 있어가지고 지금 따뜻한 데로 옮겨놓고 나니까 애들이 지금 부화돼서 애들이 유체가 돼서 저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거미주님 이쁜 애들 한번 보실래요? 네? 네? 안 옮겨준답니다. 왜 그러냐? 저기 골덴 쌈이라고 써있네요. 쌈. 네, 이 골덴이 1, 2, 3이 파란 박스가 존재해요. 파란 박스에 보통 400마리 정도가 들어가죠. 그래서 수량이 넘쳐나는데 지금 알집 두 개가 있죠. 아직 부화 안 시킨 애랑 지금 부화돼서 아예 나온 애들. 얘네들도 곧 나올 거예요. 이 알집 물고 있는 얘도 곧 나올 거고. 그러면 골덴이가 드디어 3,000마리가 넘어가겠네요. 3,000마리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우리 어미 밥 좀 더 줘야겠네요.
깔끔히 RGB 관리 안 해서 네탈피까지 해버리고 지금 두 달이 넘었는데 빼지도 않고 있는 개체 이거 분명히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히요 애들 부화됐어요. 부화됐는데 얘가 지금 자기 탈피하느라고 관심을 안 가졌죠? 문제가 됐겠죠? 문제가 됐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깨주려고 뜯어주려고 합니다. 나오래요. 그죠? 신났어요, 지금 얘네들. 지금 엄미가 안 뜯어줘서 지금 유치가 됐을, 꽤 오래됐을 거예요. 지금 꽤 됐는데, 엄미가 안 꺼내주니까. 그죠? 안에서 물도 못 먹고, 애들이 얼마나 갑갑했을까요? 어쩔 수 없이. 어미가 안 해주니까, 새가 해줘야겠죠? 역시나 안에서 애들이 물을 못 먹어서 죽은 애들이 조금 보이네요. 애들은 다 유체로 다 탈피했고요. 버글버글 나오네요. 열심히 이렇게 죽은 일도 있어요, 안에서. 안에서 아마 서로 물도 못 먹고 그래서 잡아먹기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냥 목말라서 죽은 애들도 있을 거고요. 그랬을 겁니다. 지금 그래도 많이 살아있네요. 많이 살아있어요. 얘네 유체가 되고 나서 제일 급한 게 물이에요, 물. 물이 없으면 애들이 문제가 되고 말라 죽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꼭 물을. 지금 어미가 지금 몸을 말리고 있느라고 찔 생각도 없어요. 저 안에 지금 숨어 들어갔는데 보이죠? 네, 숨어 들어가 있어요. 따로 꺼내서 물 좀 줄 거고 그렇게 관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드릴게요. 랩타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너무 멋있어 어떡해.